안녕하세요. 50대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일단 개들은 내보냈어요. 쉬하라고. 근데 밖에서 가끔 짖을지도 몰라요. 이거 영상 찍고 나면 이제 발 씻겨서 들여올 건데, 그동안은 개 짖는 소리가 좀 들어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 첫 번째 영상 별것도 없는데, 구독을 두 분이나 눌러주셨어요. 그리고 방금 확인해 보니까 조회수가 59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50대 여성분들, 전업주부분들이 유튜브를 하면 참 많이 도움을 받으시겠다 하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일단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화장을 하게 돼요. 집에 있다 보니까 화장을 거의 안 하거든요. 가족들과 같이 외식을 갈 때도 그냥 옷만 바꿔 입지 화장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영상을 찍으려니까 그래도 어딘가에 이렇게 박혀있던 화장품을 주섬주섬 찾아서 애들 화장대에 가서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화장하는 법도 잊어버렸는데 쉬는 날, 어제 쉬는 날 애들한테 좀 물어가면서 그리고 출근하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왜냐면 화장하기 전보다 조금 예뻐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기분 전환 차원에서도 일단 유튜브를 시작하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매일 화장하고 있어야지 하면 빼먹는 날도 있고, 뭐, 안 한다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이렇게 습관처럼 돼버려서 저도 한몇년 화장을 안한것 같거든요. 근데 화장을 다시 하니까 머리도 한번 이렇게 더 이렇게 만져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거울을 통해서 보는 일이 조금 잦아지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옷을 한 번씩 좀 갈아입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출을 안 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대체로 집에서 그래도 좀 편안하고 예뻐 보이는 옷들로 홈웨어를 주로 샀거든요. 외출복이라고 해봐야 경조사용,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뭐 그런 데 갇혀 입고 가야 하는 옷들만 세팅해 놓고, 그 외에는 제가 뭐 나갈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뭐옷 사는 즐거움은 애들 걸 이렇게 사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어차피 제건 사도 제가 잘 입을 기회도 없고 집에서 그런 거 입고 있으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옷 입는 기쁨을 이렇게 못 느꼈었는데, 티 하나라도 이렇게 좀 갇혀 입고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영상으로 남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하는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랄까요? 그걸 가질 수 있어서, 그리고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울을 한번더 보게 된다는 그런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량의 말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퇴근하고 오면 물론 대화를 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방에 가서 생활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만 얘기하고 자기 방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뭐밥 먹고 할때 잠깐 얘기하고 또 출근을 하고, 그러면 출근하고 나면 저는 개들이나 고양이들이나 하고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안 하거나, 그게 옛날에는 문제인지 몰랐어요. 제가 별로 말이 많은 편이 아니라 말을 안 해도 사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니까 뭐 중언부언 했더라도 어느 일정량의 말을 하고 나서 영상 촬영을 끝내고 났는데 뭔가 되게 시원한 거예요. 아, 이래서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수다로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말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말을 할수 있다는 거,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거에 상관없이 말을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지더라. 그러니까 저처럼 내성적인 분들, 이렇게 누구랑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는 분들은 특히나
유튜브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외향적인 분들은 만나는 사람도 많고 나가서 할 일들도 많고 하니까 스트레스 쌓일 일이 좀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성적인 분들은 그걸 풀 기회가 진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 영상 촬영을 통해서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된다 한다는 걸 제가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요. 뭔가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 나가시는 분들 말고 전업주부분들은 일정량의 일을 하고 나면 그래도 시간이 좀 있잖아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는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한다는 건 나와 시청자분의 약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매일 신경 쓰게 되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과 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항상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독립을 할 거고 그러면 빈둥지 증후군을 저는 느껴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하나 외국 나가고 하나 이렇게 독립해서 살고 이럴 적에 어떡하지? 영상 찍는 중간에 문자가 와서 화면이 가려지면 그 영상이 찍힌 건지 안 찍힌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멈춤을 했는데 그 말을 이어나가자면 큰애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작은애가 독립해서 나갈 일이 있어서 집에 남편과 저만 있는데 남편은 외향적인 사람이라 밖에 있고 저는 집에서 주로 머무는데 제가 마음이 상한 줄을 몰랐어요. 그렇게 내가 외롭구나 내가 안 좋구나 하는 거를 원래 나는 말 안 하던 사람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지났었는데 제가 인간관계를 우리 가족들하고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나 빠지고 나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병이 들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럴 줄은. 그래서 그 공황장애 약도 먹고 그러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데 그때 마침 둘째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었다면 그 증상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든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때는 제가 소통할 그 일정량을 채우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앞으로 또 큰애가 다시 편입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고 작은애도 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걔들만의 계획이 있는 거니까. 그렇더라도 저는 이제 이걸 함으로써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집중할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량 말을 하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될 테니까 훨씬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50대 전업주부가 유튜브를 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걸 시작을 하고 나니까 제가 왜 동물들 세븐패츠라는 거 브랜드 채널 만들어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채널 아트도 막 일단 사진으로 넣었어요.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몰라서 사진 막 맞춰서 넣고 그다음에 로고도 그 유튜브에 보면 만드는 법 나오거든요. 그럼 막 그 포토샵 알려주시는데 그 포토샵 그거하고 우리 집 게 다른 거예요. 그거 막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가 다 지나가고 그리고 저는 가족들한테 제가 세븐패치를 하지 이 영상을 찍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쑥스럽고 걔네가 찾아보고 남편이 찾아보고 그러면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일단 어떤 유튜버 분은 3년 동안 가족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었대요.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는 얘기를 안 할 거거든요. 스스로 알게 되면 어쩔지 모르지만 근데 구독자가 2명이나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별 내용도 없는 걸 앞으로 찍어 올리는 걸
지켜보시겠다 하는 마음으로 눌러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까 이거 찍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조회수가 59회예요.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 너무 어렵긴 하거든요. 뭘 할래도 이거 이제 찍고 나서 편집할 게 걱정이에요. 곰믹스도 막 깔아보고 막 했는데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첫 번째 찍은 인샷 그거 영상도 그 비율을 바꿀 수 있는 거였대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그냥 찍은 대로 올려가지고 가로로 헤드폰을 눕혀도 커지지도 않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영상도 일단 인샷으로 해볼 건데 제대로 찍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는 것도 지켜봐 주신다면 앞으로 진짜 좀 더 나아지는 써니가 될 거고요. 50대 전업주부 유튜버로서 한 발 한 발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발전하는 모습 보실 수 있도록 진짜 많이 노력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는 말하는 게 좀 더 잘해질 수 있을까요? 이거 뭐 스크립트를 짜야 되나? 진짜 너무 어렵긴 한데 재밌다는 거. 그러니까 50대 전업주부분들도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